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새롭게 적용되는 크레인 안전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절점에서 복명복창. 주요 절점에서 복명복창은 신호수와 운전수가 신호를 주고받을 때 소통 불량으로 인한 오작동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입니다. 운전수는 크레인을 조작하기 전에 신호수의 지시를 무전기로 소리내어 복명복창하고, 신호수는 운전수가 복명복창한 것을 다시 복명복창하면서 운전수가 자신이 신호한 내용을 정확히 복명복창했는지 확인합니다. 신호수와 운전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복명복창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구역별 작업지휘자의 지시는 명확하게 따라야 합니다. 20cm 권상 후 무게중심 확인. 20cm 권상 후 무게중심 확인 활동은 권상 부재를 완전히 들어 올리기 전에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안전 조치입니다. 모든 권상 작업 시 해당되는 활동이며, 지면에서 약 20cm 권상되었을 때 반드시 정지한 후 무게중심 및 안정성을 확인합니다. 해당 활동은 권상 부재를 완전히 들어 올리기 전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예방적 원칙이며, 1차 권상 후 정지하여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높이를 20cm에 정확하게 맞추어야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요 작업 시 개인 지적 확인. 주요 작업 시 개인 지적 확인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실수나 착각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가 직접 눈과 손동작으로 하기로 한 것들에 대해 제대로 이행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권상 작업 전 준비가 완료되었는지 최종 확인하는 단계로, 작업자는 가벼운 손동작을 통해 이상 유무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와 같이 큰 목소리를 할 필요는 없으며, 가벼운 손동작으로 권상 준비가 완료되었는지 최종 확인을 합니다. 내업 공장의 경우 작업 전 샤클, 클램프 등 체결 후 지적 확인을 실시합니다.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샤클, 클램프 해체 후 와이어를 한 손으로 잡은 채로 지적 확인을 하고, 샤클, 클램프가 인근 부재나 구조물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가슴 높이까지 올라온 것을 확인한 후 와이어를 놓아줍니다. 스파 TBM 실시. 스파 TBM은 크레인 작업에 참여하는 작업자들이 작업의 상황과 각각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내업 크레인 작업의 경우 작업 지휘자와 담당 크레인 신호수가 함께 스파 TBM을 진행합니다. 단, 작업 지휘자 한 명이 여러 대의 크레인을 담당할 경우 모든 크레인 신호수들과 동시에 스파 TBM을 진행합니다. 상황별 스파 TBM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캐빈 타입 크레인으로 작업하는 경우 작업 지휘자 신호수가 스파 TBM을 진행하고,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무전기로 운전수와 소통합니다. 리모컨 크레인으로 작업하는 경우 스파 TBM을 진행해야 하며, 작업 중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관리 감독자와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한 후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혼자서 리모컨 크레인으로 작업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스파 TBM을 실시합니다.